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니까 정말로 반가워요. 오늘 전도사님이 새콤달콤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려줄 이야기에 성령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을 해요.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네! 이야, 대답도 힘차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힌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씩 힌트를 띄어내면서 바로 성령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나은이 한번 띄어볼까요? 네, 띄어서 오! 지팡이가 나왔네요. 지팡이. 지팡이?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아요? 꼬부랑 할머니요. 꼬부랑 할머니?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힌트 볼까요? 자, 두 번째 힌트는 우리 채원이가 한번 띄어보세요. 아, 갈대 상자가 나왔는데 이 상자 한번 열어보세요. 오, 아기 그림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팡이, 갈대 상자, 아기 그림. 자, 바로 나는 누구일까요? 모세요! 그래요, 맞았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성경 주인공은 바로 모세 아저씨예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세 아저씨 한번 불러봐요. 전도사님, 모세 아저씨 나와주세요 라고 부르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모세 아저씨 나와주세요. 모세 아저씨 나와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지 350년이 지난 후 그들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게 되었나이다. 저도 오늘 이스라엘 아기가 수십 명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희들 앞에 큰 일이 일어나겠나이다. 무엇이라고? 여봐라! 이스라엘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당장 나에게 죽이도록 하고 여자아이만 살려주도록 하여라! 예. 어서 내놓지 못해? 안 돼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요. 남자아이는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단 말이야. 에이치! 아! 안 돼요.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집에서 숨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줄지는 않았답니다. 무엇이 줄지를 않는다고?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남자들 갖다 일을 시키는데 죽도록 일을 시키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여라. 알았느냐? 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일을 시키기 시작하였어요. 에이, 아, 어서 저걸 들란 말이야. 난 들을 수가 없어. 어서 들어. 아,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저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남자예요. 남자? 어떡하면 좋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서 숨기시다. 이제 그 남자는 숨겼지만은 그러나 점점 자랄수록 그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답니다. 응애 아니
어서 아기 용수에 깊지 못했나? 나 들었어. 저짐인 것 같은데. 남자일 줄 몰라. 어서 물 두드리자고. 빡빡빡. 빡빡빡. 여보, 어서. 어서 아이를. 아이로도 갖다 상대해다. 알았어요. 얘야, 내 엄마. 어서. 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도록 하고 누가 가져가나 보도록 하여라. 알았어요. 바로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놓게 되었고 바로 그 갈대 상자는 둥실둥실 흘러가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답니다. 얘들아, 저 상자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리고서 열어봐라. 예. 공주님, 아기예요. 아기라고? 이대인의 아기구나. 어서 어서 데려와라. 그것을 본 바로 그 아이의 누나는 그 공주님을 찾아갔답니다. 공주님, 넌 누구냐?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건지신 것 같은데 그 아이에 젖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젖이 많은 분이 있다고? 어서 데려오도록 하여라. 네. 그 여자는 바로 그 아이의 엄마한테 쫓아갔어요. 엄마! 엄마! 아니 무슨 일이니? 그래, 아기는 어떻게 되니? 엄마, 공주님이 그 아이를 건졌어요. 그래? 그리고 엄마 빨리 가세요. 젖이 많은 분을 찾고 계세요. 알았다, 어서 가자. 바로 그 아이를 공주는 물에서 건졌다여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다행스럽게 바로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모세의 엄마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지요. 모세야, 너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알았지? 네! 그래. 모세는 점점 자라 40살이 되었답니다. 그는 항상 엄마한테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듣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내리치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저놈이 감히. 넌 왜 이 사람을 때리느냐? 왕자님 가만히 계십시오. 바로 이거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네가 감히? 아니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어서 어서 비키지 못해? 왕자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죽었다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쩌면 좋지? 군사령이 없다? 아무도 보고같지도 않아. 어떡하면 좋지? 아니 이대로 죽었다가 그래 도망가자. 아니야, 도망갔다가는 내가 죽인지 알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돼. 안 돼. 머리다 묻자. 어서 도망가는 거야. 어서. 모세는 바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아니 이거 내 거야. 아니 내 거라고. 아니 여보기들, 당신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왜 싸우는 거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왕자구만. 얼마 전에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야, 죽여봐라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무엇이라고? 못 받는 줄 알고? 아니 그렇다면? 아니 사람을 죽인 거 봐. 죽였대. 죽였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당황하지. 그 소문은 점점 많은 사람 앞에 알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 멀리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 그냥 여기서 숨기로 하자. 그냥 사는 거야.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80살이 될 때 동안 그곳에 살게 되었고 그는 양을 치며 목자로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잘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광야로 간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팠어요. 또? 슬펐어요. 아유, 그리고 또? 불쌍했어요. 그래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고 간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네. 와, 박수! 이야, 훌륭해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신답니다. 자, 어때요? 겸손한 마음을 갖겠어요, 전도사님? 하는 우리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정말로 훌륭해요.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 눈으로써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